보통 밥이 남고 찬밥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? 저는 밥을 이런 식으로 먹어요. 이런 식으로. 카레 좋아하세요? 카레? 카레. 몇 분 안 걸리는 카레. 냉동실, 냉장실에 있던 그대로 용기 직분해. 그대로 부어줘. 쏴. 이런 거 있어요? 치즈? 그냥 집에 체다 슬라이스 치즈 있죠? 누리끼리 한 거. 예. 슬라이스 치즈. 그것도 괜찮아요. 계란을 깨서 그냥 바로. 노른자 딱. 노른자 안 깨면 안 돼요. 딱. 노른자 덩어리 지는 게 싫으면서 여기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. 쑥. 에그 아트. 어이, 네. 좋습니다. 드립 좋습니다. 에그 아트. 은사하자. 이 상태에서 뚜껑을 안 덮고, 시간은 나의 경험을 5분. 완성. 뜨거워요. 이 정도 뜨거운데 전혀 문제 없죠. 뜨거워. 예. 근사하죠. 자, 계란. 죽이죠. 밥. 끝내주죠. 치즈 녹았죠. 집에서 해먹는 카레보다 더 맛있어요. 이렇게 먹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. 그렇죠? 그 잠깐 나가야 돼. 그럼 이걸 놓고도 하면 안 돼요. 팔이 끊고 그래요. 그러면 그때는 이 그릇의 작점은 다시 뚜껑을 닫아. 이미 침이 묻었기 때문에 이거 냉장실에 두면 상해요. 이럴 때는 완전 싱글 냉동실에. 이 그릇은 참고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도 안 깨지는 그릇. 영어로 오븐. OVENGLASS. 네. 어려우니까 그냥 백종원 오븐 글라스를 쳐보세요. 네. 맛있는 저녁 해서 드세요.